네, 안녕하세요. 순동난리도의 진영대 유성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애들이랑 열심히 팬서비스 열정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긴장이 되고 또 선배님들도 막 보이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니까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관중들도 여기 라이온즈 삼성 쪽은 다 만석이어가지고 많이 떨렸습니다. 엄청 영광이었고요. 처음에 딱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강민 선배님이 앉은 거 보고 와 진짜 정확히 던져야겠다 했는데 강민 선배님이 약간 바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이팅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바닥에 던지면 혼난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걸 보고 좀 더 집중해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고등학교 포수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고등학교 내야수 박장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삼성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된 유신고등학교 투수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고등학교 내야수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라이온즈 지명받게 된 광주일고 외야수 류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라이온즈에 지명된 율곡고등학교 투수 김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삼성라이온즈로 지명받게 된 강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춘고등학교 투수 신윤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성고 내야수 김재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학교 투수 서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고등학교 투수 박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등학교 투수 이호성입니다. 저희 강점은 일단 강한 어깨랑 타격에서 장타력을 칠 수 있고 생각보다 발이 빠르다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안정된 수비 능력이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장타를 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래도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제구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1학년 때부터 많이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또 마운드 위에서 긴장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좀 여유롭게 잘 풀어나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점은 수비할 때 일단 안정적인 것과 정확하게 송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제 장점이고 방망이를 칠 때는 남들과는 좀 더 멀리 칠 수 있고 정확하게 중심에 맞추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타를 가지고 있고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인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서 겁 없이 투구하는 자신감 있게 투구하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도루를 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공이든 맞출 수 있는 컨택 능력, 멘탈이 강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구 구사 능력과 야구할 때 항상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래프트 당일날 이제 학교에서 저 이제 3학년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딱 제 이름 부르자마자 애들이 저를 껴안으면서 축하해준다고 해줘가지고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는
승부는 딱히 신경 쓰지 말라고, 들어와서 네가 열심히 하면은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승부는 딱히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셔갖고 그냥 거기에 딱히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원서 작성했고요. 근데 또 10라운드에 불러주셔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원서는 들어가 있어요. 결제까지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일단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드래프트 그 시작하는 시간까지도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딱 이름이 불리자마자 긴장이 착 풀리면서 그냥 터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3학년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곳에서 보고 있었어요. 불리자마자 제가 터져가지고 반응을 모르겠어요. 애들이랑 같이 기숙사에 모여서 보고 있었는데 지명됐을 때는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위 반은 진짜 그 숙소 방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다른 방에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축하한다고 막 와서 막 안아주고 그랬습니다. 그 지명 당시 초청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있었는데 이름 언제 불리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막상 이름 불리니까 긴장도 풀리고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학 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 원서 준비하느라 노트북 켜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반에서 막 쓰나미처럼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와 형 됐어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다시 보기로 보니까 제가 지명된 거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딱 되자마자 다워서 뭐가 필요해 하면서 바로 그냥 노트북 덮어버리고 좀 진정되고 애들이 축하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냥 축하한다고 어머니께서는 좀 훌쩍이면서 가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동 야구장에 이제 대학교 시합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그 지명생이 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지명된 순간에 저를 다 쳐다보니까 와 지명이 됐구나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몸이 떨렸던 것 같아요. 실감이 많이 안 나서 많이 챙겨봤습니다. 약간 확실히 우리 지명 받으니까 이제 애들도 프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멋있게 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야구부 애들은 다 축하한다고 말해줬고 이제 학교에서 일반 학생 친구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막 약간 농담으로 막 얘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얘 비싸다 이러면서 막 그런 장난도 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민호 선배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랑 같은 포지션이고 한번 좀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상수 선배님, 일단 어릴 때부터 유격수라는 꿈을 키운 게 김상수 선배님 야구를 보고 꿈을 키웠기 때문에 꼭 같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규민 선배님을 뵈가지고 이제 경기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랑 변화구 같은 것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원석 선배님이 제일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삼성에서 제일 고참이시고 그렇게 오래 야구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잘하시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구자욱 선배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같은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울 점도 많아가지고 타석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랑 뭐 수비 팁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백정은 선배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일단 변화구 제구랑 구사 능력이 좋으셔갖고 변화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상수 선배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야구는 스타일도 저랑 비슷하시고 배울 점도 많다 생각이기 때문에 김상수 선배님 좀 만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 호성이 시구하는 거 봤는데 빨리 저도 가서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 똑같이 두산전에 올라가서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분이 두산에 지금 투수로 계시는데 같이 맞대결 해보고 싶어가지고 최원준 선배님 제가 선발 맞대결 하면은 무조건 이길 테니까 긴장 많이 하십시오. 원태인 선수를 롤모델로 보고 싶어요? 올라가면 경기 운영 능력 가장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직구를 던져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변화구를 던져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것보다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사인 제가 처음에는 사인을 연습해야지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열심히 또 해서 이번에 또 사인을 제대로 하나 찾아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권자가 너무 힘들어서 권자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바꿔봤는데 바꾸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나 인지했을 때는
이렇게 맏형으로 좀 동생을 좀 잘 챙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고 멋진 선수가 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혼자 이번에 대구 출신이라서 그 부분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잘해서 꼭 1군에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선배님들 옆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팀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노력할 거고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하게 야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경산에서 준비 잘해가지고 1군에서 꼭 멋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군에 와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1군 무대에 올라가서 팀의 보탬이 되겠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준서라는 선수가 있는 거를 알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야구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해주고 그래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맞게 또 야구해가지고 빨리 여기 올라와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모습 보고 일단 소름 돋았고 저도 빨리 열심히 해서 이런 구장에서 빨리 시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언즈에 뽑히게 돼서 좋고 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지명받게 돼 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관심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해서 1군에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부터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1군 무대에 올라와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꼭 효도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야구한다고 계속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부모님 본인보다 저 때문에 희생하시는 게 많았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해서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군에서 자리 잡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못했는데도 그냥 뒤에서 계속 지켜봐주면서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10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잘해서 효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야구를 8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잘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에 대해 맞게 열심히 노력하려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야구하는 10년? 길게는 12년 동안 야구한다고 저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악기를 부모님의 악기를 빛나게 찬란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투정부려 그래가지고 엄청 죄송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선수로 일단은 1차 목표는 달성했으니 나머지 목표 다 달성할 수 있게 옆에 계속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결과로 보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되게 12년 동안 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 저한테 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생 많이 하지 말고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는 엄마 아빠라 부르지만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라 하겠습니다. 우선 19년 동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좀 무뚝뚝하고 뭐 그래도 항상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표현은 많이 못해도 엄마 아빠 진짜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저 형이랑 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저보다 우선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